지난 주말 제주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불편도 있었지요. 그런데 산간에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은빛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그친 한라산에는 신비로운 설경을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이 온통 하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내려앉으면서 은빛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한라산을 찾은 사람들은 멋진 설경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겨봅니다. 주말 사이 산지를 중심으로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복히 쌓인 눈밭에는 눈썰매가 등장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눈썰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찬바람에 얼굴은 빨갛게 얼었지만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밭에 구르고 넘어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아, 세자매 가요. 제주 여행 왔어요. 눈까지 와서 너무 좋네요. 어릴 때 이게 푹 빠져보면 처음 빠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빨간 산타복 차림으로 한바탕 눈싸움이 벌어집니다. 쉴 새 없이 퍼붓는 눈덩이 공격에도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다 보니 어느새 추위는 잊혀집니다. 드레스 코드를 오늘 한라산 온다길래 좀 맞춰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친구들끼리 시간 내서 우정여행 왔는데요. 그 한라산 진짜 너무 이쁘고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셨으면 좋을 법한. 갑작스러운 추위와 함께 찾아온 눈 소식. 제주의 순백의 풍경을 선물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